누군가에게 꿈이 주어졌을 땐 그것을 이룰 힘도 같이 주어진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 소설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 작품은 1970년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발표한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우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된 지 이미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 리빙스턴은 언제나 비행 연습을 합니다. 조나단은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하는데요. 조나단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 후 한계 속도를 넘어 수직 하강을 시도합니다. 실패하면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데도 위험을 굳이 무릅쓰고 비행을 연습하는데요. 그는 마침내 성공하지만 갈매기 무리의 우두머리는 그것이 분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조나단은 끝내 그 무리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혼자가 된 조나단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배우며 평범한 갈매기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며 훌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알지 못하는 갈매기들이 다가왔고 자신들과 같은 비행을 하고 있는 조나단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그들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는 조나단과 생각이 같은 갈매기들이 모여있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인 비행을 노력해서 완벽에 도달한 갈매기들입니다. 그곳에서 조나단은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무리의 족장 갈매기 챙은 조나단에게 말합니다. 생각만큼 빨리 날려거든 어디든 가려거든 자네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네. 그 말을 곱씹던 조나단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이 소설은 우리 누구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먼저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조나단이 비행을 연습하면서 거듭된 실패로 절망하기도 했지만 금세 다시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한계를 만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